오늘 차종은 산타페 DM 17년식입니다. 이 차량 저희 제품 거의 다 장착이 다 된 차량인데 요 근래 그 유튜브 영상 보시다가 탄이라는 제품이 새로 나왔는데 이건 또 뭔가 하셔가지고 또 방문하셔가지고 오늘 흡기 쪽에만 스로틀하고 터보 라인에 무동력 기존에 있는 거 빼고 보상 판매해드리고 그리고 탄 D타입으로 두 개만 장착 완료하고 테스트 주행 나왔습니다. 확실히 다르네. 다르다니까요. 네. 이게 조용한 그전에도 조용히 했는데. 네네. 아 이거는 뭐 이제 승용차 타는 기분도 즐길 거고요. 더 부드럽게 나갈 겁니다. 여기 네. 70km예요.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내가 이게 지금 평소 때 같이 밟고 다니면은 지금 한 60km, 70km 됐을려나 하는데 딱 보면 80km 막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가끔 그 속도 계기를 잘 보시면서 타셔야 돼요. 살짝 밟으면서 그냥 막 굴러가죠. 예. 저기 위에 가서 시내에서 유턴하면은 거기서 기다릴 때 유턴하면 차가 없을 거거든요. 그때 순간적으로 한번 쭉 밟아보세요. 그럼 가속 받는 게 기가 막혀요. 예, 여기서 유턴할게요. 엑셀 벌써 드셔도 되고 이제는 그냥 차가 알아서 굴러다니는 개념이니까 네.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을 거예요. 여기서 유턴하고요. 진동소음, 연비까지도 도움되니까 또 체크하시고 또 연락 한번 주시면 되고요. 네. 뭐 이전 단 것도 진동소음은 완전히 잡혀졌으니까 그렇죠. 이거는 인정한 거고 이번에는 네. 이 탄이라는 제품을 그렇죠. 또 이제 또 효과 보셔야지. 자 이제 유턴하셔서 가슴이 둥글둥글 해가지고 밟고 봐야지. 네. 안 닿으면은 자 이제 여기서 네, 쭉 지그시 쭉 밟아줘 보세요. 네, 가속 올라가는 걸 한번 계속 쭉 밟아보면 잠깐 밟았는데 벌써 60, 70, 80 막 이런 식으로 꽉 차버려요. 고속도로 다니시는 분들은 좋겠네요. 네 그렇죠. 밟고 나가는 그 기분이 보통이 아니네. 그러니까요. 이게 고속도로에서 한 130, 140 밟잖아요. 그러면 네. 평상시 한 100km 밟는 엑셀레이터밖에 안 했는데도 130, 140이 그냥 돼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. 예. 네. 그래서 고속 주행에서 사실은 연비에 더 도움이 됩니다. 이게 시내 주행도 시내 주행대로 또 괜찮고요. 근데 워낙 가다서다를 많이 하다 보면 연비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이제 겨울철이 되면 연비는 떨어집니다. 1, 2km 무조건. 근데 이제 우리 거 달고 유지만 해도 연비 또 그만큼 좋아진 거니까. 아래도 네. 전번에 다는 것도 좋았는데. 그렇죠. 네. 더 처음이지만은. 느껴지시죠? 모르겠는데 네.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조용해지고 더 잘 나가고 유속이 좋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탄에 대한 것은 이제 계속 이제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죠. 처음 해보고 좀 부드럽네요. 뭐 그렇죠. 네. 이제 바로 느껴져요. 1차선 들어가셔서 저 밑에 내려가서 유턴해서 매장 들어갈게요. 워낙 뭐 또 저희 제품을 하나하나 다시면서 다 제품의 네. 성능이라든가 효과라든가 네. 내가 집에서 뛰었다 붙였다 뛰고 다니고 네네. 붙이고 다니고 아 다 해보셨구나. 그러면서 네. 해보니까 뛰면은 서운하고 맞아요. 밟으면은 안심이 되고 그런 네네. 효과가 있더라고요. 아유 정확한 그 체험이고요. 저희 제품 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정말 좋아졌는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. 왜냐하면 사람이 타다 보면 잘 모르거든요. 근데 그렇게 사장님처럼 뗐다 달았다 해보시면은 뗐을 때 효과가 떨어지고 달았을 때 다시 효과가 나오니까 야, 이 제품이 정말 괜찮은 거구나 라고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네. 여기서 유턴할게요. 원래 뭐 제가 뛰었다 하면 어디를 뛰었는가 궁금하실 분도 있는데 네네. 저는 뛰고 싶으면 유턴하시면 돼요. 카센터 가서 뛰어요. 아 그러세요? 아. 아 이거 좀 뛰어서 한번 해주세요 라고 아 신원도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. 맞아요. 한 1, 2만원 주면 되니까 그럼요.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조치를 해본다니까. 아 그러시구나. 역시 그러니까, 저희 광팬인 걸 인정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달라요. 맞아요. 얼마나 부드럽잖아요. 네. 아 이거 누가 모르는 사람 타면 가솔린 차라도 믿겠어요. 공명은 싹 없어졌죠 뭐.
이제 그거는 네. 좀더 두고 보고 내가 전화해드릴게요. 네. 그러세요. 네, 하여튼 그게 네. 바로 나온다는 것은 조금 이제 기존에 해봤기 때문에 맞습니다. 그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네. 이것도 아 그렇구나 하고 하지만은 더 타보고 이야기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하여튼 또더 타보시고 연락 한번 주십시오, 사장님. 네, 네 고맙습니다. 네.